루아쿨라 브릿지. 제가 방금 쳐다본 거는 저쪽에 폭포가 생겼어가지고 저번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저기 가게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폭포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길래 그것도 유튜브 보고 와 저거 사람 많이 가는구나. 늘상 지나다녔던 길인데 작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탓에 폭포가 많이 생겼거든요. 원래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보러 가는 재미. 그냥 네팔 사람들 소소하게 그런 걸 가지 그런 것도 즐겁게 다녀오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여기, 이 마을, 여기 마을이란다. 약간, 터미널 분기점 어떤 그런 정도 느낌이긴 한데. 여기 어디서 가는 것 같아요. 전기차인가? 뭐라? 타타니까 전기차는 아니겠네요. 저기 앞에 서 있는 뭔가 아니래. 다른 차네. 부분이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네.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런 건가?
아마 제가 추월을 못했다 보니까 엄청 빨리 갔나 보네. 131km 카트만두에서 제가 기름 넣고 했었으니까 기름 넣고 사람 서 있으면 저를 기다리는 걸로 보여서
같이 왔어요. 같이 운전해서 오신 분. 같이 운전해서 오신 분이에요. 유서 저가 우다 스토브 사원다 거리 구매다 이라 이라 선제 아주 라자 데려다 섭에 넘어 헬로 잘 들려 마스크 마이크 다 들어가 얘기해요 우리만 왜 카메라 되니까 아무도 말 안 하고 말 안 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번디풀 홈스테이 하고 있어요 번디풀? 홈스테이? 형님 번디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지금 처음 와봐 처음 오늘 처음니까 네. 오늘 번디풀에서 살 거예요 형님 옛날 집이요 네팔 네. 네팔 전통 집이요 형님 네. 네팔 거 인도미 불안 기싱고 트레디셔널 바로 아니 참 애티그도 필러를 보니 겁내는 게 아니 겁내는 난 건물 많이 짓고 있네. 아, 밑에서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오리고 나서 번디풀 올드인 호텔 주변 커피숍. 아 이게 잘못돼 있어가지고 올드인 호텔. 한 명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명씩 오니. 근데 돌아다니면은 민사 어디 걸려 올라 봤잖아요.
진짜. 또 머리 파일럿? 영상에 영상. 머리 브뤼셀. 뭐라고 그래? 맛있어요. 미터차 가나 오는 번디부. 이러 번에는 폴티브나 라리차. 오늘 거. 자, 오늘은 여기 여기 식당에서 차 한잔 마시고 여기서 앉자고 내려갑니다.